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 쭉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는 듯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하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너무나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떨어질 바에야 그냥 주식시장 문을 닫아놓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심하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어제 저녁부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755불 지금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XRP 같은 경우는 20센트에서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려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멈출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이죠. XRP 알케이드의 통계 수치를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XRP 알케이드 같은 경우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분이신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죠. 자,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XRP 에스크로 물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27개월간 리플사가 270억 개의 XRP를 락업해서 해지를 시켰으며 216억 개는 에스크로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묶였다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반환되지 않은 물량, 이제 리플사의 누적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54억 개. 이를 기반으로 봤을 때월 평균 매도 물량은 2억 개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 또 엄청나게 분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리플사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오고 있었죠.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면 2억 개인데요. 초반에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추세를 보시면 거의 매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되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월 평균 매도 물량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화를 내실 분들은 화를 내실 텐데요. 이미 과거에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앞으로라도 덜 풀어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 나름 핑계를 또 대자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날그날 볼륨의 2%까지만 팔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2%로 잡았었던 그 볼륨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였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더욱더 많은 물량을 풀어버렸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많이 풀고 있지 않으니까요. 에스크로에 지금 묶여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는 XRP 가격이 오를 때까지는 최대한 풀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크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 참 리플사에 관련된 기사를 자주 쓰는 친구예요. 악재 기사도 많이 쓰고 말이죠. 자, 아무튼 이 리플사의 CTO가 에스크로 관련해가지고 또 트윗을 남긴 것을 기사화시켰습니다. 제목은 리플사의 CTO는 XRP가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시작은 커뮤니티 멤버의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제 막 XRP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하드포크나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XRP를 더 찍어내거나 XRP를 파괴시킬 수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XRP 사용 역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 슈월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XRP 레저의 소프트웨어상 XRP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버그나 다른 방법을 통해 XRP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XRP를 얼리거나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렇지만 개인이 소유한 XRP들은 락을 걸거나 자유롭게 소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0억 개 이상 발행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XRP 레저 밸리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즉 유효성 검사자들이 리플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에스크로에 묶인 XRP 물량을 소각시키려고 한다라면은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소각 의견 자체를 시스템 룰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로 판단하게 되어 이 네트워크가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룰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드포크가 필요하게 되며 룰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동의하는 사람들은 각기 코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유효성 검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동의를 하든지 간에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XRP를 삭제하는 것은, 소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XRP를 소각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 있는 규칙을 바꿔줘야 되는데, 규칙을 바꾸게 되면 하드포크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XRP 소각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소식이 될수 있겠지만은, 저는 리플사의 계획대로 점차 XRP가 1,000억 개 풀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것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밸리데이터들 숫자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밸리데이터 숫자를 보시면은 몇 개가 있나 봅시다. 보면은 총 163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XRP 에스크로 물량 소각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XRP 소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XRP 가격 상승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 한 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비트코인이 4,000불대였을 때 XRP 가격 25센트였었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8,000불인데 XRP 가격은 20센트. 비트코인 가격이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XRP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소리죠. 자,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저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홀더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투자를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갈 줄 몰랐고 오히려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XRP 가격을 봤더니 형편없더라.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하게 좋지 않은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라도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가지고 손해를 메꾸고 수익을 내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떡락을 하고 있죠. 그나마 XRP가 오른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덜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가 갈아타기에는 적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 반면에 나는 이것 또한 과정이다. 난 더욱더 큰 그림을 바라보고 미래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XRP를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들고 가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XRP의 미래가 아직도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되는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XRP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 이상 하락을 했으며 지금 현재는 20센트 지지선에서 버텨주고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21센트 중반을 넘지 못할 것, 여기 있는 정선에 막혀가지고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센트 중반에 매도 압력이 굉장히 거세고 결국은 XRP 같은 경우는 20센트 아래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 지지선은 0.1880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분석입니다. 암울한 분석인데,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항선이나 지지선, 이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게 될지 그런 숫자를 알아보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을 기대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강하게 반등하면은 XRP 역시 이런 저항선이고 뭐고 나발이고 뚫고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잠깐 또 보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현재 유가 폭락 및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XRP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은행들이나 사업체들 중에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저기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돈을 루블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맡겨놨으니까 사업상 손해를 안 봐도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업체나 은행들은 손해를 자동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통화들의 가치 변동이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그 나라에 돈을 맡겨놔야만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해줄 문제가 드디어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ODL이라는 것이죠. ODL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프리펀디드 어카운트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화가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위험성을 만회해 줄수 있는 것이 리플사가 새로 들고 나온 ODL과 XRP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미래에 XRP가 활용될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샌드프렌드의 CE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웨스턴 유니온 같은 회사는 서비스 비용으로 송금 비용의 10%까지 이제 송금비로 청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리플사의 ODL을 사용함으로써 2%의 비용만 받게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ODL을 활용하게 되면은 비용이 훨씬 더 줄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더욱더 나은 서비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도 너무 많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2%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든 법정화폐든 환전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정확한 사실인지 제가 지금 확인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ODL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회사도 먹고 살아야겠죠. 이런저런 거 합하면은 뭐그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한국 세 곳의 업체가 리플넷에 가입하는 그런 좋은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ODL을 감지하고 ODL을 통해서 송금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그런 웹사이트 및 시스템이 있다라고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뭐가 걸렸냐면은 이 보시면은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 송금로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설레발을 치려는 의도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포착이 됐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테스트가 이루어졌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ODL을 감지하는 시스템에 이렇게 떴다라고 해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특검법이 통과되긴 했지만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됐는지, 샌드박스에 포함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은행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업체가 사용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제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포착이 됐을 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기대되는 소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정말로 전 세계에 ODL이 확장되는 그날이 올수 있기를 손꼽아서 기다려 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 열심히 모아본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로 XRP에 투자를 하시라 혹은 존버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적은 이야기, 그리고 안 좋은 분석들도 항상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정보들 제가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힘든 시기에 토마토밭에 물이라도 주자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마무리까지 시청 및 광고주 방문 부탁을 전해드립니다. 도움 되신 분들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